안녕하세요. 해펀입니다. 네, I am here로 영화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이제 영시봉이고 또 하는데 지금 IMAX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뭐 난리 중에 난리입니다. 우리 히어로 너무 멋있어요. 네, 오늘 히어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영등포 IMAX 갑자기 또 출두한 우리 히어로. 짱 멋있었죠?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로 옆에서 아마, 뭐야. 직접 실물을 영접한 우리 모든 영시님들. 짱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또 드디어 우리 히어로 나타났죠? 네, 거기서 그냥 나타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홈 체인지 같이 댄스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랄랄랄랄랄랄라. 와, 역시 우리 히어로예요. 영웅시대 최고입니다. 영웅시대가 있어서 영웅씨가 있다고 우리 히어로가 시상식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히어로 멋있어요. 짱 멋있어요. 정말로. 예, 저는 다음 주에 일산에서 IMAX로 갈 예정입니다. 네. 바빠서 못 갔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꿈에 다 나타나네요. 네. 이제 이번에는 꼭갈 거예요. 가서 많이 많이 보고 히어로랑 사진도 찍고 거기에 많이 많이 이렇게 세팅돼 있더라고요. 포토샵도 있고, 예. 다음 주에 가서 많이 많이 보고, 영화도 보고, 직접 우리 상암에서 봤던 상암에 저는 비 오는 날 갔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감동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또 여기에 담아서 정말 더 감동일 것 같아요. 자, 우리 IMAX 갔다 오기 전에, 우리 햇번 가족과 이렇게 대화하셨어요. 하나님, 뚜, 우리 히어로에게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히어로 언제나 건행 늘 기도합니다. 우리 히어로 건강하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사랑해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히어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행 건행.